네, 안녕하세요. 오브리킴입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추운데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이번에는 그 김수희 씨의 남행열차 국민 응원송이죠. 자, 남행열차. 원래 오리지널 키는 C 마이너입니다. 네, C 마이너인데 아마 좀 여자분이 부르기에는 좀 높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올리지는 마세요. C샵 마이너로 올리지 말고 C 마이너로 내려주시는 게 좋아요. C 마이너에서 B 마이너로 내려주시는 게 좋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 기타 치시는 분은 이제 너무 이제 그 하이 코드에 대한 부담감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이제 B 마이너 코드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뭔지를 한번 봐야 되겠죠. 일단 B 마이너는 이제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이제 나란한 조를 그 적용했을 때 D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런 느낌으로 외우셔야 돼요. D, 그다음에 E 마이너, F샵 마이너, G, A, B 마이너, C샵 디미니시, 그다음에 옥타브 D. 요 일단 코드를 먼저 숙지해 주시고요. 리듬은 이제 이 노래가 상당히 빨라요. 템포가 150 템포죠. 상당히 좀 빠른 편인데요. 왜 이렇게 빠른지 모르겠어요. 조금 속도를 뭐 이제 우리가 연습하실 때 조금 늦출 수 있으면 늦추세요. 일단은 이제 곡이 좀 빠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떤 주법이 이용될지. 처음에 인트로 부분은 여기서 이런 어떤 인트로에서 그 솔로 라인이 있어요. 이거는 원체 유명하니까 그렇게 어렵지도 않으니까 외워주시는 게 좋겠죠. 펜타토닉으로 무조건 후리는 것보다는 외워주세요. 할때 슬라이딩. 요건 이제 제가 이렇게 표현해 본 겁니다. 요건데 좀 재밌죠? 그 다음에 이렇게 가서 그냥 여기는 B 마이너로 떨어지시고 요걸로 B 마이너 6 약간 기차 경적 같은 소리죠. 자, 요런 식으로 인트로 부분을 한번 이제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싱글노트 주법을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 싱글노트는 이 약간 팝뮤트를 해주시고 약간 톤 셀렉터 한 2단을 넣을까요? 이런 식으로 약간 팝뮤트를 걸어주시면서 펜타토닉 라인으로 신나는 리듬을 만들어 볼까요? 이런 라인도 괜찮고, 이런 라인도 괜찮고, 이런 라인도 괜찮고. 그래서 7전 곡에서는 좀 너무 이제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재밌게 이 라인을 할 거예요. 그리고 리듬은 이걸 영상에서 보니까 이게 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치는 게 아니라요. 힘을 주면 이게 들리고 힘을 빼면 이렇게 내려가요. 그래서 요거는 아무 상관없는 손이에요. 이렇게 할까요? 해도 되고 요런 리듬으로 해도 되고 요걸 슬라이딩으로 하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일단 지금 인트로 부분부터 한번 어떤 식의 느낌인지 한번 가볼게요. 곡이 바로 시작을 하는 거라서 좀 어정쩡하긴 한데 좀 준비를 해놓고요.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생각하시고요. 자, 다시 해볼까요?
갈게요. 여기서 솔로 빼고 돼요. 자, 자, 자라, 자, 자. 자라. 방대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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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렇게 업 해도 되겠죠? 해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네, 정신이 없죠. 원체 빠른 템포의 곡이고 이 리듬도 좀 복잡한데요. 이거를 그 이렇게 빠른 곡일수록 리듬을 좀 간단하게 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업 이런 식으로만 하셔도 돼요. 이렇게 이렇게 업 이때 딜레이를 넣으면 간섭이 생기기 때문에 딜레이는 빼고요. 리버브 정도 있으면 리버브가 없는 분은 앰프 리버브를 걸어주시고. 자, 이런 식으로 연습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간헐적으로 어떤 리듬을 형성해 주시고 이런 싱글 노트는 팝뮤트를 꼭 지켜주시면서 이런 식으로 리듬을 고유하게 만들어주세요. 만약에 리듬이 어렵다, 아, 나 못하겠다 하면 이런 리듬으로 이런 정도로 해주셔도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둥둥다다 둥둥단 딴다라다다 이렇게 좀 신나게 한번 해봤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업비트 좀 지켜주시고요. 그 솔로 부분 한번 볼게요. 솔로 부분 디스토션과 딜레이를 걸어 주신 다음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서 초킹을 해주세요. 비브라토 걸어주고 이쪽에서 그 다음에 이제 12 이쪽으로 올라와 주세요. 12, 13, 14에서 옥타브를 그냥 올려주는 주법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요 15, 16, 17 플랫을 이렇게 해주시면 중간 솔로는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그 중간 솔로는 그냥 오브리를 그 편안하게 마음껏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걸 그대로 지켜주셔도 돼요. 근데 만약에 아, 난 중간 솔로 이게 그 펜타토닉으로 그냥 후리면 안 될까요? 이러신 분들은 후려도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그 해도 되겠죠? 지금 저도
사실 어디를 해야지 계획함이 없다 보니까 계획을 하면 좀더 이제 정돈은 될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실전 오브리를 하실 때 손님께서 예를 들어서 남용열차 좀 해주세요 이러면 남용열차 들어가 이러면 자 남용열차를 딱 눌렀는데 이걸 계획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평상시에 한 번도 안 해본 곡이 나올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펜타토닉을 어디서 이렇게 해야지 솔로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여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B마이너 펜타토닉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솔로를 해주시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더 현실성 있게 계획함이 없어도 좀 나올 수 있도록 B마이너 펜타토닉을 좀더 외워주시고 지금 제가 방금 한건 이게 이제 5번 타입이고 이게 1번. 2번, 3번에서 간 다음에 다시 1번에 가서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해준 타입이거든요. 그럼 정확히 똑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런 길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길.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그 김수희 씨의 남행열차 비 내리는 호남선이 아니고 남행열차입니다. 이 남행열차를 오브리를 하는 걸 해봤는데요. 여러분 조금씩 연습해 보시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그 구독 버튼 오른쪽에 그리고 좋아요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